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블루웨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대략 한 6개월 만에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오실 분들이 다들 안 오셨기 때문에 아마 뒷자리 쪽으로 이따 공연 중에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자리부터 조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앞으로 오셔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까지 대충 앉아주셔야 저 뒤에 있는 그 카메라에서 또 굉장히 꽉 찼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까지. 자,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다섯째 줄까지에 다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안 총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맨 앞자리로 오셨어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콘서트를 볼 때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노래가 특별히 아는 노래가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른다. 예. 그리고 아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후렴구를 두 번 정도만 들으면 다 따라 부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자 우리 가볼까 같은 노래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부르다 보면 더 재밌는 그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고생해 주신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동빈 음악감독님 여기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가볼까? 라고 하는 이 노래 저희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시면서 오늘의 콘서트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 아주 어릴 적에는 가지씩 자신들의 꿈을 가졌지만 커가면서 우리들은 그만 자신을 잃고 말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색한 바람이 되고 그 뜨겁던 거리에서 함께 외치던 목소리들 이 길을 떠나가 볼까 누구도
함께 부르던 그 노래들을 다시 기억하고 나의 온몸으로 느껴보고 자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떠나가보자 언제나 사랑들 이 길을 잘못이라 했지만
저희가 그냥 하는 건가요? 사회자가 안 나오시네. 예.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나오셨네. 저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노래가 우리는 새벽을 연다. 예전에 그 푸른 물결이 그 공연을 할 때에도 늘 이렇게 앞에서 싱얼롱으로 하거나 또 공연의 문을 여는 노래로 불렸던 노래입니다. 자, 이제 그 잠시 이 솔로들의 노래 실력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을 우리 혜빈님께서 불러주실 거고요. 여기 혜빈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나이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20대 중반이신. 네. 그래서 이 90년대 노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너무나 멋지게 소화를 해주셔서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무지개는 30년 전에 그때 목소리 그대로 정혜령님께서 불러주시겠고요. 그리고 바람잘날 없어라. 예. 강미영님께서. 정혜영, 강미영 두 분. 예. 지금 30년 전에 92년에 창단됐고요. 지금 2022년에 처음 앨범을 발매하고 지금 기념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분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합창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힘든 일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다시 우리 강미영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비오는 날은 푸르다를 정혜령님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영민님께서 서른즈음회를 불러주시면서 1부가 마무리됩니다. 유영민님. 예. 그리고 복인웅님. 예, 이따가 복인웅님의 예, 또 그 샤우팅을 한번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복인웅님은 싸워야지라고 하는 노래를 이따 3부에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희진 씨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어린 분입니다. 이따 3부에서 예, 신호등, 이무진의 신호등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노래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밴드! 임슬기 밴드입니다. 우리 저 한 분씩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건반의 임슬기님, 리더. 예. 그리고 기타의 김현성님. 그 다음에 베이스의 장채희님. 드럼의 한순욱님입니다. 예. 그러면 혜빈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 언제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얼 선택할까 망설이게 하는 아름답게 보이는 치밀한 위선 치밀한 위선
손에 잡힐 것처럼 저 화면 안에선 항상 무지개가 쏟아진다. 포장된 채로 혹은 벌거벗은 채로 화려한 꿈의 모습으로 배달된다.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는 이미 우리의 관심이 아니지. 우리의 땀으로 비대한 무지개가 거기 있는 아.
켜주세요. 네. 아니 사실 그 사회자님이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곡 소개를 쫙 그냥 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계획이 없이 그냥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계신 그 뭐라고 불러야 되냐? 후원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쨌든 관객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저희하고 지금 마음이 비슷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TV도 못 보고 뉴스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그렇게 그러셨나요? 네. 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그 블루웨이브를 되살리다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노래를 하면서 위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공연이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관객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위로가 되고 계신가요? 네. 네. 다시 한번 어차피 한 거면 노래를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처음 불렀던 노래는 이제 우리는 새벽을 연다란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은 지금 들어가신 혜빈 씨가 불렀던 노래는 예전에 푸른 물결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이라는 곡을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부른 우리 정혜령님이 부르신 노래는 무지개라는 노래. 중간에 간주에 뭐 들어갔는지 아시죠? 네, 오브 더 레인보우 들어갔죠. 아,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 무지개라는 곡이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강미영님이 부르셨던 바람 잘 날 없어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절절한 노래였는데 이렇게 노래를 들으셨고요.
이제는 이제 합창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노래 부를 건데요.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예상이 없던 멘트를 하는 바람에 가사를 까먹었네요. 하여튼 예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 곡이 뭐죠? 힘든 일과. 아, 우리 강미영 누님의 힘든 일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깨면
푸른 비가 조용히 내린다. 더욱 어둡게 보이는 먼 산 반자촌 누군가 비는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준다고 그랬었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서도 산을 뒤덮을 기세로 검푸르게 빛나는 것은 도로를 점령해버린 자가용 행렬뿐인데 그러나 곧 비는 멈추고 하늘은 개인다 모든 초라함은 가을빛 탓으로 돌려질 것이고 그때 넓게 열린 거리에 문들은 한 접시의 피자와 몇 잔의 샴페인 흔들리는 댄싱 속에 피는 그치지 않아